제3정당이죠. 우리가 45만. 네. 그다음에 당비를 내는 책임당원이 6만. 와. 그러니까 이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다음에 우리가 제일 크죠. 아, 당비 내는 6만. 어, 진성당원이라고. 예, 옛날에는 했는데 그 6만 명. 예, 우린 책임당원이라 하는데. 네네. 정의당에 이제 지금 통계 나온 게 작년 범 통계인데. 예. 정의당이 6배. 예. 국민의당에 20배. 네. 그런데 토론 안 붙여주잖아요. 네. 여론조사에도 안 넣고. 네. 뭐 좌파는 좌파대로. 네. 내가 믿겠지. 그렇죠. 오른쪽 우파 조중동도. 네. 좋은 지 크는 거 싫어하지. 그렇죠. 왜 윤석열을 확실하게 잡을 사람이 내다. 네. 뭐 토론을 하든. 네. 뭐 유세를 하든. 네. 그래서 우리가 야권 통합. 네. 야권 단일 후보를 하지 않으면은. 네. 이번 선거는 진다. 그래서 이제 이 지지율 망상에. 네. 허상에 이제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팀들이. 네. 젖어 있던데. 네. 우리가 보는 조사로는 다르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 권영세. 네. 본부장한테 공문으로. 네. 야권 후보 단일화 논의하자. 네. 이렇게 했는데 윤석열 쪽에서 거부했어요. 뭐 답이 없다는 게 거부 아니겠어요? 오. 그래서 제들은 뭐 아 우리 공화당하고 하면은 중도표가 빠진다. 중도표가 빠지는 너무 극우 쪽에 있다라고 하면서. 네. 우리가 극우가 아니고. 네. 그쪽에서 생각할 때는 우리는. 네. 아무튼 그 자유파 보수 정당으로 보면 딱 중간에 있어요. 75%. 네. 네, 네. 쟤들이 자꾸 자로 갔지. 뭐 때만 되면은 선거철만. 아. 되면은 뭐 보수를 버리고. 네. 중도 잡으러 간다고 자로 자로 자꾸 가더라고. 아.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국민의힘이 보수 정당이 아니고 좌파 중도 정당 비슷하게 됐어요. 오. 그럼 더불어민주당은 좌파 중도보다 오히려 약간 왼쪽이야. 아니 오히려 오른쪽으로 가고 선거 때 되면. 그럼 둘이가 이제 비슷해졌다고. 오. 그러니까 이제 정의당이 왼쪽에. 네. 중간에 있다 그러면 우리 공화당이. 네. 오른쪽에 중간에 있는데. 우리 공화당이 전체 당원수로 3위라는 걸 잘 모르더라고요. 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창당한 지가 4년 5년째 더 가잖아요. 네. 2017년 8월 30일 날 창당했으니까 5년째 더 가는데 뭐 저도 창당 대표인데 월급을 한 푼도 안 받아요. 5년 동안. 그러니까 자원봉사 우리 공화당 전체 당원들이 자원봉사 체제가 돼가 있어서. 네네. 당원분들이 저렇게 고생하는데. 또 이번에 그것도 길거리에서 지금 태극기 집회가 몇 차죠? 220 내일 224차. 국민의힘 이것도 황교안 그 대표 때. 네네. 그 광화문에 한 번 집회가 두 번 했잖아요. 예, 예. 그 얼마 들었나 그랬더니 2억 5천 들었대. 예, 원래 그 정도 나와요. 우리. 예. 얼마 들었냐 그랬더니 600만 원 들었다. 오. 600만 원. 예, 예. 그래서 이제 차이가 있는 거죠. 우리는 다 자발적이고 경남에서부터 제주도에서 다 자기 돈으로 차비 내고. 네. 그래 올라오는 분들이라서. 네. 다르죠. 거기는. 네. 좌파 왼쪽은 뭐 운동 계열도 있지만은. 네, 네. 운동권 계열도 있지만은 이념적으로 정당들이 여러 가지 생길 수밖에 없고. 예, 예. 근데 오른쪽은 민초정당이라고는. 네. 우리 공화당이 처음으로 생긴 거예요. 네, 네. 스스로 모여가지고. 예, 예. 우리 공화당 이제 자생. 예. 처음으로 이제 만들어주고. 예. 자립까지는 했어요. 예, 예. 45만 당원이 벌써 4년이 넘었으니까 어느 정도 이제는 한 달에 우리가 지금 월급 주는 직원만. 네. 한 20명이 넘어요. 그러다가 웬만한 중소기업이네요. 영등포에서 3, 4, 5층을 쓰잖아요. 아 영등포에 당사도 있어요. 당사 3, 4, 5층을 쓰고. 오. 그러니까 뭐 매주 집회하지.